我が国の固有の領土である竹島については、引き続き我が国の主張をしっかりと伝え、粘り強く対応します。軍慰安婦がね、韓国だけにあって、他になかったという証拠がありますか？だから他の国にもあったということと、どこの国にもあったということは。일본지도층의망언이도를넘고있는가운데한우익단체를만났습니다그들의주장은과격했습니다한일간의국교단절그리고독도무력탈환이혐한단체를이끌고있는사람은사쿠라이마코토입니다行わさせていただきます皆さんもご存知の通りですね昨年の後半から世の中の流れは変わりましたこれね変えたのは皆さんなんですよ1年前本当に1年前です1月12日在特会主催で新大久保でデモを行いましたどうなりました皆さん今国民の過半数が韓国は嫌いだって言ってるんですよこれだけ世論が変わったんですちなみに2年前の内閣府の世論調査で韓国が信用できない韓国人が嫌いだと答えたのは内閣府の調査で20%しかいなかったんですよそれがたった1年で倍に増えましたこれは皆さんの勝利なんですそして皆さんがこうやって集まり声を上げその結果として世の流れが変わったあと一歩なんですあと一歩行けばね必ずこの日韓断交に結びつくんです이단체의이름은제특회제1특권을허락하지않는시민의모임입니다외신도이들을주시하기시작했습니다그런데이때한제1저널리스트가현장에도착했습니다よろしく、あんた、何してきたの、ね、あんた、前も言ったけど、新章でね、記事を書くのやめなさい、新章でね。ダメだ、あんた、新宿署に行ってね、そういう事件なかったって言ってキーホルダーを踏み潰したような事件なかったって言ってた。瞬間、분위기が격앙됐습니다。私、広報ですけど、聞いてないんで、お引き取り願います。もう帰ってください。出してませんよ、私。広報で聞いてませんよ、この方とですね。いや、だから、この人が B さんは、自分が入るバカ野郎おい항의가쏟아졌습니다결국취재진도쫓겨났습니다이시대씨는그동안제특회를반대하는글을써왔습니다제특회는이미경찰에집회신고를마친상태경찰의비호아래일장기를앞세운행진이시작됐습니다그것은도쿄중심가에서벌어진올해첫험한시위였습니다제특회원150여명이거리로나왔습니다아베정권의노골적인우경화속에서들리는험한의목소리과연일본은어디로가고있을까제뒤로보이는것은일본의야스쿠니신사입니다태평양전쟁 A급 전범14명이합사된곳으로이곳은일본의전후역사인식의상징물이기도합니다그런데아베총리는이곳을전격참배하는가하면역사교과서설명서에는아예독도를일본땅으로명기하겠다고나서논란이되고있습니다지난10년간열광적이던한류의열기가주춤하고있는가운데일본내혐한의분위기는점점노골화되고있습니다일부과격한행동들은우경화의흐름속에서더욱기승을떨치고있습니다이러한일본내혐한분위기는정치적목소리를넘어급기야상업주의로편승하고있는데요그실태를일본현지에서취재했습니다사람들의왕래가빈번한교토의번화가이곳에서도또다른집회가예정돼있습니다제특회원들이하나둘모이기시작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시간과 장소가 공지되면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모이는 지역과 장소는 달라도 제트크에 이들이 외치는 것은 하나입니다. 제트크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심한 욕설을 하며 맞대응합니다. 제트크에 맞불을 놓는 반혐한 시위대, 일명 카운터들은 제트크가 터무니없는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몸싸움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트크가 말하는 제1특권이란 무엇일까? 주민세의 개선 といったとかですね、こういう不正、不公平な優遇ですね。そして、福祉給付金、年金を掛け金を払っていないのに年金が一部とはいえ支給される。そして、学校としての資格を持っていないのに朝鮮学校に対しては多額の補助金が送られていると。 제트크는 제1조선인과 한국인들이 아무 노력 없이 특별 영주 자격을 부여받았고 조선학교가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일본인에 비해 특별한 생활보호 우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간특례법, 그러니까 제1동포가 일본에서 한국인이면서 혹은 조선적이면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역사적 경위를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보호를 쉽게 받을 수가 있다. 특혜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뭐 행정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일본 이름 통명을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그 통명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일본 사회에서 상당히 생활하기가 어려운 그 제일동포 사회의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특권이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어거지 주장인 것 같고요. 때문에 반혐한 시위자들은 제1특권이 허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で、ほとんどがやっぱりデタラメなわけで、それがなんとなくやっぱりこの10年ぐらいかけてそういう話を彼らは一生懸命広めてきたんですデマをこう流し、インターネットでデマのことで流し、デマのビデオを流し、一生懸命そういうヘイトを広めてき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そのそれに対して、十分に対抗できてなかったっていうのがあるので、その彼らが有罪に特権というのはこれだけ根拠がない、デマであり、 제트크는 조선학교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도 특권이라 주장하며 지난 2009년 아이들이 있는 학교까지 찾아왔습니다. 인터넷으로 오겠다는 그 예고도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일단 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경끼리 미리 그 대응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데. 이들은 이날 학교로 찾아와 1시간여의 시위를 하고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며 자신들의 행동을 과시했습니다. 뿌유스! 기마시다. 야뜨마이니마시다. 아이들이 한창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 학원 나와.
학교 측이 공원을 무단 점거해 운동장으로 쓰고 있다며 축구 골대까지 쓰러뜨렸습니다. 야, 소리야, 動かすなって 勝手に 置いとんねんか勝手に置いとんねんか構わへんやん、構わへんやん、それは構わへんやん、それは目には目を歯には歯を見られるもんとはそんなもんか。そうや、それって目に見えないかい。これ子供のボールちゃうんか、お前ついたんやん、これ子供のボールちゃうんか、お前ついたんやん、話してるボールはええんかい。そんなお前、キムチになんだるんじ、 もう貯蔵されもキリカカセルコルムチョケタドンジ、よげのスパイアンソンキジタドンジ、ねもう売りや貯蔵発給のイルボレと流らドンジクランクポレックコンオンサヨムンジロソチェキハロワッタカゴンデコヨトムニョンヌモカンニョンヌクランイヤギロソ、なんかそのいい土地チャチェがえんなれ売り入れてトンプドリクギャッタルハンギャッタルヘッソチチウ発給だらぬクラン閉じるギャッタルヘッタヌクランマルダコソキテムね。 제트크의 폭언과 욕설은 학교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일부러 음악을 들려주며 아이들의 귀를 막으려 애썼지만 불안을 잠재울 순 없었습니다. 한 평생 예, 그 경험을 소화하는데 정말 몇십 년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원들이 그 일단 상대에 대한 대책을 그 사전에 결정한 대로 그 반론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죠, 교원들이. 근데 제득회는 점차 과격화해지고 그 많이 반론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반론을 안 한다. 왜 안 하는가? 우리가 나쁘지 않다. 그렇게 일상시 교육을 해주는 선생님이 왜 그 나쁜 제득회 앞에서 하나도 반론을 안 하는가? 김우지 쿠사이네. 이후 학교는 교토 시내에서 차로 40분이나 떨어진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운동장이 있는 학교에서 마음 놓고 뛰어놀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아이들이 받은 상처가 컸기 때문에 제트회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거기에는 교토지방 변호사들의 힘이 컸습니다. 당시 이 사건의 변호인을 자처한 변호사는 무려 98명. 그만큼 이 사건이 던진 파장은 컸습니다. 在日の子供たちを標的にする そういうその人権侵害は許せないというそういうあの京都の弁護士会のあの会長選でした。 결국 법원은 제트회 1,227만 원의 배상과 학교 주변 반경 200m 이내에 가두 선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엄연한 인종 차별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3년간 18차례의 재판 끝에 힘겹게 얻은 승리. 과연 그 판결의 효과는 있었을까? あまり今のところは明らかな影響はないように思います。カウンターも結構出ていますけれども、やっぱり過激な発言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はそうですし。 2007년 5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제트회. 이들은 불과 7년 만에 전국 33개 지부 14,00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릴 정도로 세가 불어났습니다. 外国人が暮らしやすい社会というのはその国の人民が暮らしにくい社会なんです。やっぱりその、こういう世の変革起こしたのは間違いなく桜井さんなんです。桜井さんですよね。やっぱり桜井さんの話ってブレないですもんね。結局彼はいろいろアイデアマンであって、行動力があるとか。実際問題、彼が存在しなかったら多分ここまでの運動っていうのは起こらなかったでしょうね。もっともっと小さな散発的な話があっただけだと思うんで、ここまでの大きなうねりを作ったっていうことに対しては彼のことを尊敬してるって言い方ちょっとおかしいですけどね。まあすごいやつだ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けどね。 한국 고진 미나고로시, 즉 한국의 몰살을 외치며 혐한시위를 이끌고 있는 제트회. 이들은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14,0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취재 중 만난 많은 구우 청년들은 이 ZK의 회장인 사쿠라이 마코토 회장을 자신들이 본받아야 될 모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PD수첩 제작진은 몇 번의 시도 끝에 어렵게 사쿠라이 마코토 회장과 인터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제1동포의 후손들이 특별 영주 자격을 부여받아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일본에서 살 권리를 누리고 있다 주장하는 사쿠라이 회장.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부를 우리가 打ち破って韓国に対して在日に対して朝鮮人に対して怒りをぶつけてるわけですからそれを嫌う人たちがいても仕方がないだろうと思うんです。 자신들이 거리로 나서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반일 감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本気で人間を怒って喧嘩になったら死ね殺せぐらい言うんと違いますか？韓国人は言わないんですか？死ね殺せ。確かね、あなたたちの国のね、あの日本大使館前でね、犬の首切り落として、ナイフ突き立てて、死ね殺せってやってるね、キルジャップって書いたね、 プラカードまで 持ってた人間いましたけど、これヘイトスピーチと違います？それであなたたちの国で何か問題になってます？いや、とんでもない連中だと。 그런데 또 다른 일본의 보수 우익들조차 제트퀘는 자신들과 다르며 이들의 거친 발언과 과격한 행동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韓国の方は国ですから、人の国をまた侮辱したり、民族を侮辱するということはしない。 ただ間違ってる政策に対しては議論すればいいわけ。こういう考え方でこうだとかね。だから我々は竹島は日本の領土だと思ってるし、だけどそれはちゃんとやればいいんでね。だからそれを言う韓国人がどうだとか北朝鮮の人がどうだとか民族的な差別はそれは全く大反対ですよ。在特会みたいなね、そういう人たちも右翼だって言われるものに私はすごくね反発してますよ。 そんな歴史やね、ちゃんと勉強もしないし、右翼の歴史、人物、思想、哲学、そういうものを勉強してないで、単に韓国反対だと、喧嘩だと、感情的に韓国やっつけろ、中国やっつけろっていうのが、同じような右翼だと思われちゃうと困りますよ。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트퀘는 연초부터 집회와 가두 선전 등 많은 일정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桜井さんはこの在特会を、まあ、いつまで運営して、この在特会の最終目標はどこになりますかね。もうさっき言った通りですね、入管特例法さえ廃止してくれれば、いろんな問題が残ってるにせよ、私は在特会解散するって言ってるんですよ。それがそもそもの目標ですから。で、この入管特例法を廃止するってことは、イコールで、 今日本にいる在日韓国人朝鮮人を他の外国人と同じに扱いますってことなんですよ。いや当たり前のことですね。それ将来的にもっともっと在特会って組織が大きくなる可能性もあるんです。僕は可能性は否定しません。ただ誤解ないように言えば在特会、これはね韓国に対する反発や反感だけで組織された団体ではないんですね。あらゆる不満や憤りを抱えていますから、 온종일 젊은이들로 붐비는 도쿄 시부야. 한 공연장에서 우리에게 낯익은 한국 노래가 일본어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커버 댄스 페스티벌입니다. 전국 200여 팀 중 선발된 팀들만 오를 수 있는 무대. 매년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K-POP의 매력이 일본 젊은이들을 이곳에 불러 모았습니다. 특히 오도리가 かっこいい 아이돌에 관해서 오도리가 かっこいいじゃないですか. っていうところでみんな踊りたくなるし歌いたくなるしっていうのがもう日本 J-POP よりも K-POP の方がまず踊ってみたくなる。どうですか？今後も K-POP ダンスとかは
ずっとやってらっしゃっていくんですか。やっていきたいです。何歳までやるんですか。呼べるので、呼べるだったら50代くらいまで。80歳だ。80歳までやるよ。이런 한류의 인기는 세대를 아우릅니다. 김치와 그리고 김밥까지. 한류를 좋아하는 아줌마들이 마련한 신년회에선 한국 냄새가 납니다. 2003년 한 드라마에서 시작한 한류는 이제 10년을 흘러왔습니다. それはブームがこんなに長く続くとは思っていなかったからなんですけれど、ところがやっぱり終わりそうになると、冬のソナタが終わりそうになると、チャングムの誓いが出てきて、チャングムの誓いで終わるかなと思ったら、今度ラブコメのブームが来て、すごくもう一つのジャンルとして、いろんな年齢層の人を取り込んでいったので、全然終わらないまま 10年 来てしまったという感じです。 껄끄럽던 한일 양국을 가깝게 연결해 주었던 한류. 그러나 한때 열풍을 몰고 왔던 한류가 요즘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아침에 뭐 골든타임 시간에 절대적으로 한국에 관련된, 예를 들면 맛있는 식당 소개가 되고요. 뭐 한국의 여행, 뭐 어디 명동을 소개한다든지, 뭐 한국 관광공사, 그다음에 아니면 한국 드라마 뭐가 나온다든지, 그게 자주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공중파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거의. 도쿄 최대의 한인타운 신오쿠보. 한국인 업소 400여 개가 밀집한 이곳은 한류의 성지로 이름을 알리며 사람들로 북적대던 곳입니다. 한류 열기에 힘입어 상권도 급속하게 확장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50% 정도. 피크 때 와서 이렇게 그랬는데, 네. 그때 지금 거리 사람이 못 다닐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좀 놀라하잖아요. 아, 예. 또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 이후로 국토 문제하고 아베 정권하고 거치면서 급격하게 되네요. 연말 대목대라 해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다 붙일 수, 보조 정의까지 붙여서 이렇게 예약이 많았었어요. 여기 지금 다 보조 정의잖아요. 이렇게 가면 2012년 잠구인데 2012년부터 약간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013년 이게 예약 잠구입니다. 손님들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003년 이래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이곳 신오쿠보 거리는 일약 한류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뭇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연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그 이후 신오쿠보 거리에 제트회 주도의 시위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의료권들 그 대화할 때 뭐 강국구진 카에레, 그러니까 한국 사람 돌아가라, 어? 니혼진 하이루나, 그 일본 사람, 일본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뭐 그냥 그 소리 막 계속 하고 뭐 대화 쫙 하니까 무서워서들 나가는 거예요. 2013년 1월 제트크의 등장으로 이곳 한인타운은 크게 위축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2, 300명이 하다가 점점 이제 인원수가 많아져서 나중에는 500명 정도가 이렇게 차량 통제도 하고 그랬었어요. 일단 좀 심한 말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네. 어떤? 일단 뭐 한국 사람 다 나가라. 제 마음이 아프니까 저희들은 잘 안 봤어요. 제트회는 평일 대신 주말만 골라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한류의 중심지였던 신오쿠보 거리는 결국 악화된 한일 관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됐습니다. 이 협환을 하는 이 사람 우두머리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장소를 거기로 했을까? 왜냐하면 그 이 신오고 코리안타운이 일본 관광 명소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 지방에서 버스 단체로 막 오는 코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협환을 하는 그 우두머리가 동네를 여기로 찍은 거죠. 제트회가 신오쿠보 거리를 시위 장소로 지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右派にとって一番大切なのはこの国家であって、そしてその国家の象徴が天皇陛下なんですから、その天皇陛下侮辱されたらもう話終わりなんですよ。であればどうするかって言ったら、日本人の怒りを韓国にぶつけるため、本来だったらこれ政府がやんなきゃいけない仕事なんですけどね。何せあの時はね、韓国大好きな民主党が政権取ってましたからね。 협안시위를 계속하면은 한류 팬들이 많이 신오쿠보에 못 오게 되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줄었는데 또 효과도 당장 보이고 되게 약한 사람들을 공격을 하면 효과가 얼른 표면적으로 보이니까 그런 것들도 있어서 아마 이 신오쿠보 코리안타운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트회는 신오쿠보의 한류 팬들만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한류 드라마를 자주 방송하는 후지 TV에 대해서도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1,500여 명이 제트회의 항의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방송사를 상대로 한 시위치곤 보기 드문 규모였습니다. 또한 제트회 회원인 주주가 후지TV의 주주총회에도 참석해 한류 편성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혐한의 분위기 속에서 한류의 흐름은 주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텔레비의 지정파나 큰 주간지나 前は テレビをつければ韓国の歌手が出ていたり韓国のドラマをやっていたり、あと雑誌も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に行くと韓国の雑誌が表紙でバーって並んでいたんですけど。 제1특권 반대와 한류 반대까지 제트회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트회의 행동에 제동을 거는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반혐한 시위자들, 일명 카운터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제트회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카운터 세력이 등장한 데는 한류 팬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제트회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 트위터를 향해서 그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그 K-pop 팬들이 그 항의성의 글을 많이 올렸다는 것이죠. 예. 그것 때문에 카운터를 하는 사람들이 직접 그렇게 글도 쓰고 증언도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기회가 동기가 돼서 결집하게 되었다. 어린 한류 팬들이 제트회 회장의 트위터에 항의 글을 올리면서 혐한 시위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된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자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말해봐, 민족 차별, 인종 차별에 해당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옛날의 나치 ドイツですとか または 日本でも
関東大地震の時のですね、朝鮮人虐殺ですとか、もうそういうことを連想させるような言葉なので、これは表現の自由には当たらないとは思いました。誰よりも先に민족과인종을차별하는혐한시위라하더라도표현의자유라는이유로별다른제재를가하지않는일본사회이시레씨는혐한시위를쫓아다니며시위의폭력성을세상에알리고있습니다그녀의트위터엔늘악성댓글이올라옵니다早くやめたい。けどまあ100% はなくならなくても、街角で差別発言を繰り広げるようなことがなくなる、せめて小さくなる。민족적차별을부추기는혐한시위는일본의우경화흐름속에서사회적으로묵인되고있다는지적이높습니다昔から街に出てですね、ヘイトスピーチなんかをする動きはありましたけれども。今回は特に韓国に集中しているというのが本当に心配なことです。それがですね、ネットでまた拡散して、ネットにいるその右寄りの人たち、保守的な人たちがやれやれとけしかけるので、ますますその、ヘイトスピーチをしている人たちが喜んで、やってしまうという、そういう相乗効果が生まれていると思います。이제혐한의정서는도를넘는상황에다다랐습니다며칠전고베에서한사건이벌어졌습니다한중년남성이쇠파이프를들고학교건물안에다가쳐들어간것이죠그조선진나와라하면서학교그선생님을향해서쇠파이프를가격한사건이있었습니다이제그사건을통해서볼수있는것은이제는헤이트스피치라는단계를넘어서이제헤이트크라임단계로넘어왔다한편위협적인헤이트스피치를규제할법안을만들려는움직임도있습니다특히日本国憲法21条の表現の自由というものがあるんで、まあ、今の政治家それからいわゆる知識人一般的にもそのヘイトスピーチも表現だとだから韓国人殺せとか毒の目とか首吊れとかってのはとんでもない話なんだけれども、まあ、そういうことも表現の自由だと思ってる人がまだまだ多いんですよね。정확하게한국의메시지는그냥하나여야됩니다법적인제재를가해달라그어떤사회적인발언에있어서불이익을받는다면그것을법이어느정도제재를해주어야되는데일본같은경우지금현재이핑계저핑계를대면서어떻든간에그것을우리는법적으로제재를하지않겠다라고하는입장이기때문에우리로서는그거를강하게주장을할수밖에없죠이처럼과격한내용을띠고있는일본내혐한반환시위는과거에는한인타운이나일본주재한국공관주변에서이루어졌습니다하지만최근에는지금보시다시피일본사람들이많이모이는시내중심가에서벌어지고있는것이특징입니다자신들의존재감을드러내고싶은의도가엿보입니다외교부의자료에따르면이러한혐한반환시위는2010년부터작년9월까지무려10배나증가했다고합니다또한신흥보수의단체들은그세를키워가면서급격하게늘어나고있는양상입니다사람들의관심을끄는것그것은우익단체들이거리로나온이유이기도합니다때문에이들은자신들의시위를실시간으로생중계하기도합니다동영상을보고관심이있는사람들은홈페이지를열어보고그단체의성향을살펴보게됩니다그리고자신의생각과다르지않다면회원으로가입하거나기부금을내기도합니다1년간이
日本円で1000万円を下る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だ かなりの大金です。一般の市民団体で年間に1000万円を集める団体というのは日本でもそんなに多くはないはずです。ですから在特会員あるいは在特会を支持する一般の人々、そうした人々の看破というのは決して無視はできませんし、そして僕は彼らのに関係する団体の、預金通帳などを見たことありますけれども、やはり少額の寒波が毎日のように寄せられているんですね。それは決して高くはない、1人当たり500円だったり1000円だったり、わずかな額に過ぎないわけですけれども、そうしたわずかな額が全国からそして多くの人々から寄せられているのは事実です。安倍政権に들어선이후혐한반한시위는크게늘었습니다。이들우익집단들은날로우경화되어가는아베정권의중요한기반세력의일부로서서히자리잡아가고있습니다。まあ、あれはまあとんでもないね集団で、まあああいうのが出てくる状況の中で安倍政権というのは生まれてきたというふうに言えるわけですね。だから、安倍政権の支持基盤の一つでもあるわけです。あれは。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아주 큰 하나의 그 보답이 되고 자신들의 의견에 이제 정당성이 실어지는 게 되고, 또한 지금의 아베 정권을 응원하는 몇몇 언론들이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싣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과거에는 정말 참 이상한 의견으로 치부되던 의견이 이제는 어엿한 하나의 그 사회적인 의견으로 둔갑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그냥 단순히 우익적인 그 우익 성향가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거듭나게 되는다분히 폭력적인 혐한과 반한 시위가 사회적으로 묵인되고 있는 가운데 더욱 이 분위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일부 언론입니다。 電車の広告とか出ますよね。ああいうの増えてるってことですね。それで商売や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論調のマスコミもあるんですよ。いや、商売でしょ。商売ですか。それはでも国民がもう要は同じような感情を持ってるから売れるわけですよ、書いたら。そうそう、そういうこと。それ大和新聞もやっぱ結局その韓国の批判的な記事を上げたら爆発的なアクセス伸びますよ。それはそう思う人が増えてるんです。韓流ブームに転生하고있던일본의매체들은이제더이상한국에대해호의적이지만은않습니다。문제는한국을비하하는기사들이과거에는일부인터넷매체나잡지에만실렸다면이제는언론계전반에확산되고있다는것입니다。언론이혐한을부추기고있었습니다。오늘발행된일본의습관후지는우리여성가족부가위안부기록을세계기록유산으로등재하기로했다는소식에대해이는한국의폭군이세계의수치라고보도하고있습니다。혐한정서를가장민감하게받아들이고발빠르게기사를쏟아낸것은주간지들。주간지의표지마다한국이등장합니다。그러나긍정적인기사는좀처럼찾아보기어렵습니다。해당기자들에게기사를쓴의도를물어봤습니다。なかなかちょっと私としても他のメディアの報道を含めてコメントする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辛いところもあるんで、そのようにお伝えするようにということですので、まあ私から言うと誹謗中傷に近いんじゃないかと思うような記事までが載ってるんですね。これは週刊誌が特別それだけを切り取ってるんじゃなくて、日本の国内にあるそういう多分空気をですね、すくい上げて記事にしてるということは、やっぱりそういう空気がやっぱり今かなり広がってる、危険な状態にあるということがね、週刊誌を見てるだけでも分かるような気がしますね。위험수위는끝이없어보입니다。日韓対決42勝8敗で日本の勝ちっていうね、こういう特集をやってるわけですね。この、日韓対決っていうのはいろんな議員の歳費とかね、なんかいろんなものがあるんですよ。日本と韓国人の、長さの違いまでこう書いて、日本のが勝ってると。
한국과 일본이 대결을 하는 50개 항목 중에는 비교하기 민망한 것들까지 들어 있습니다. 売れるから。お金かけられないんです。僕はずっと週刊誌の記者をやってました。僕は今でも雑誌に記事を書いてます。僕は雑誌の命っていうのは何かと問われたら事件とスキャンダルだと思ってます。特に週刊誌の場合には特ダネを追うために事件を追いかける。つまり低コストで安上がりで、そして簡単に作ることができて、なおかつそこそこお客さんがつく。その理由で週刊誌、新聞が韓国ネタを毎週のように扱っている。そこはね、勘違いをしないでほしいんですけれども、朴槿恵大統領の悪口を書いたり、県韓国の悪口を書いたら雑誌が売れるってことはないんです。あ、そうなんですね。それはだから、そういうふうに考えると、まあ、分かりやすくなっちゃうんだけど、そんなことないんですよ実は。あったらもっとみんなやってるっていう形になるんですよ。だけど実際はそんなにみんなやってないわけですよ、少なくとも週刊誌なんかはね。일본의 혐한 정서가 혐한 기사를 낳기도 하지만 반대로 언론이 여기에 편승하며 혐한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韓国で言えば嫌韓、韓国を嫌うというようなものを特に週刊誌がひどい特集なんかを行ってる。でだけどその週刊誌を出している出版社の幹部の人たちに話を聞いても困ったもんだという評価はしてるんですよね。だけどそうだけども売れてるという現状がある。で売れてるっていうことは買う人がいる。で買う人は誰かというと日本人なわけですよね。だから多くの日本人の中でそういう嫌韓という 급기야 이런 정서는 지상파 방송까지 옮겨갔습니다. TBS의 한 아침 정보 프로그램 방송에서는 한국은 지기 싫어하는 기질 때문에 한국 기원설을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그 예로 한국은 라이트 형제보다 300년 더 빠른 비행 기록을 갖고 있으며, 한국의 무술이 일본에 전해졌고 이로 인해 닌자가 탄생했다. 또한 일본의 가장 깊은 호수를 강제 징용된 한국인들이 판 거라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방송일까? 이 방송사에 취재를 요청한 지 2주 만에 한 장의 팩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때리기와 한국 비하가 언론에 만연한 가운데 일본의 유력 일간지 중 하나인 아사히 신문사를 상대로 한 우익 단체가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사히 신문 기사가 일본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위안부는 조선인에 의한 자발적인 매춘을 했고 따라서 강제 동원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군에서 위안부를 모집 통제했다는 이 기사로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사실을 날조했다고 시위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교섭연구가 역사의 내조되었다고 히로키 세계에 유탈을 통해 위안부 교섭연구를 마스미디어 として 가장 報道するのが この 아사히 신문이었대. その 아사히 신문에 퇴출을 求めるために こういうことをやってます. 역사를 왜곡하며 언론사의 사과까지 받아내려는 우익 집단의 억지스런 역사 인식. 그러나 지난 1월 25일 NHK의 수장 역시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韓国だけにあって他になかったという証拠がありますか。他の国にもあったということは、やはり戦後の歴史の中で日本がアジアで行った戦争や植民地支配の歴史について、やっぱりきちんと学んでこなかった。あるいは 교과서 検定によって 戦後長いことですね 40年ぐらい そういう事実を教科書に書かせなくしてきたわけですね。で、そういう付けが今回ってきてるというふうに私は見てます。 더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 주변국의 반발에도 나날이 우경화 행보를 보이는 아베 정권.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기조 아래 혐한의 분위기는 정권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혐한 세력들은 그 분위기에 탄력을 받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현 정권과 공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자신도 워낙 당내 기반이 그렇게 완전히 확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음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그 네트우파들의 지지가 여론이나 여론상에서도 아베 총리의 어떤 정치적인 지지로 많이 연결이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상승작용, 상생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일본 내 혐한은 이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보호받고 있는 이러한 혐한 시위를 과연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일본의 시민의식은 살아있는지 ZK를 보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어제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교과서 해설서 개정 지침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렇듯 아베 정권이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혐한 단체들은 더욱 난폭한 질주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폭되는 혐한의 이면에 일본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예의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